100% LTE라고! 운영지역 몰라요? 3G는 필요한 거라니까요! 저희는 지금 구라를 치고 있습니다. 전 구라 친 적 없는데요. 예, 있습니다. 검사는 지금 증인이 구라를 쳤다고 구라를 치고 있습니다. 자, 차근차근 갑시다. 방금 증인은 100% LTE보다 3G가 섞이는 LTE가 더 낫다고 얘기를 했죠? 그렇습니다. 당연한 사실이니까요. LTE와 3G 중에 어느 쪽 기술이 더 나은 겁니까? LTE요. 당연한 사실이니까요. 그럼 100% LTE랑 3G가 섞이는 LTE랑 어느 쪽이 더 나은 겁니까? 3G가 섞인 LTE요. 당연한 사실이니까요. 아 이게 지금 뭔 소리야? 정신분열이야? 금붕어야? 좀 전에 LTE가 낫다고 했잖아. 근데 거기다 3G를 왜 섞어? 아니 그러면 100% 수면 바스보다 나일론 속에 바스가 낫다는 건 뭐야?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자빠졌어. 증인이 말한 것은 응? 특정한 상황에서 3G가 LTE를 백업하는 것이 더 낫다는 뜻이죠. 자 증인, 그 특정한 상황이 언젠지 말씀해 주시죠. 그거야 LTE가 안 터질 때죠. 음영지역 몰라요? 아 그러니까 저기 S사는 LTE 음영지역이 있나 봐요. 뭔 소리야, 우리 LTE도 전국망이에요. 음영지역 없어요. 참, 이 양반 또 정신분열 시작이네. 아니 LTE 음영지역이 없는데 3G 백업이 왜 필요해? 아니 그러면 비싼 자 팔아먹고서 절대로 고장 날 일 없다고 해놓고서 혹시 모르니까 저기 자전거인데 뭐 뒤에 달고 다니는 얘기야 뭐야. 이 양반아, 구랄 치려면 좀 논리를 가지고 구랄 쳐. 그러니까 지 하나 어? 네. 저 산속 깊숙이 들어가면 음영 지역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3G는 필요한 거라니까요. 아니 그럼 저기 음영 지역을 일부러 찾아가서 전화하시게? 땅 파가지고 지하 300m에서 전화하시게? 아니면 원자로 한? 참네. 이게 바로 요플러스 100% LTE의 자신감이야. 요플러스 LTE가 잘 터진다는 거에 내 전재산과 내 토끼발을 걸겠어. 이게 뭘 걸래? 뭐냐? 유플러스 LTE가 3G가 없어서 통화가 끊긴다는 거예요. 나의 전재산과 눈썹을 걸어본다. 아야, 면도기가 좋아. 좋아. 서류 열어봐. 아야, 아니지. 요즘에 어떤 세상이야. 야, 통화 안 됐으면 유플러스 벌써 망했어. 자신감이 없으면 못하는 건 100% LTE라고. 그러니까 LTA도 100% LTE로 즐겨야 되는 거야. 알았냐? 뭐예요? 사부닥상 밀어요. 에이, 그건 아니다. 에이, 잠깐만. 에이. 이거 무슨 불안쳐? 야, 너 거기 앉아. 저도 바꿨어요.